진짜 영애가 널 보고 먼저 만나자 그랬단 말이야? 그렇다니까. 흐흐, 이건 믿기지 않네. 정말이냐? 참. 자, 응? 보슈. 흑다방 10시? 아, 이게. 이야, 네가 편지를 기가 막히게 썼는가 보다. 응? 그 새침한 영애가. 새침하긴 뭐가 새침하냐? 계집애들은 게 뭐 원래 다 그렇지. 아이고, 성질머리 하고는 또 뭐 그랬다 그렇게 화를 내고.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시차수, 시. 시? 정신일도 하사불성. 에? 노총명 씨를 좋아한댔지? 그거 한수하고. 대표시 뭐가 좋을까? 어, 시는 역시 서울시지. 그거 하나 외우고. 어째 여기 있구나.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. 아, 모가지가 기름들었지 왜 슬퍼? 관이 향그러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. 물속에 제 그림. 시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? 뭐예요, 이유가? 왜 나무집 앞에 서성거리느냐고요? 아, 뭐 알면서 묻는 심사는 뭡니까? 영희 씨가 나를 좀 봐주라고 그랬습니다. 댓글 봐서 내가 뭘 해요? 어이, 그 젊은 사람들끼리. 또나 영희 씨도 문학 쪽에 취미를 가진 것 같고 해서요. 전 그런 취미 없어요. 경고하는데요, 다시는 우리 집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. 잘난 척 하지 말아요, 너무 그렇게.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했어요? 나도 우리 바닥에서 문명계나 날린 놈이에요. 요즘 한참 날리는 이암흑의 김암흑의 시인 다 썩을 후배고요. 그거 대화 좀 하자는데 불량배 보듯 합니까, 기분 나쁘게. 잠깐만요. 전 김춘수 시인의 꽃도 좋아해요. 아, 무슨 꽃이요? 시 꽃말이에요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아, 그 시요? 예. 예. 대시 씨도 그 시 좋아하세요? 아, 겉보단도 전 시는 역시 그 소월 시드군요. 소월 시요? 어떤 거요?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,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,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. 아,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. 아이고, 우리 집에도 핀지가 와요? 예, 농협이네요. 그럼 뭐 그렇지. 융자금 상환하라는 걸 거예요, 언니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저기 더운데 미숫가루 한 사발 타드릴게요. 잡수고 가시오. 아이고, 아니죠. 많이 먹었어요. 아, 참, 저 세대. 그저 우체국에 뭐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시켜요, 편지 같은 거라도. 아, 없는데요. 아이, 저 그런 게 있으면요, 이건 날도 더운데 면회 나가지 말고 날 시키세요. 그저 이맘때쯤은 내가 매일 여기 오니까요. 네. 기세요 그럼. 아이고, 고마워라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가요. 참, 한때는 우체부 포기가 민망하더니. 왜요? 왜는 왜냐? 가는 데마다 하도 애인을 잘 둬서 마산서 핀지 오고 부산서 핀지 오고 사방 간 데서 왔었더니만은. 아범이요? 그 마산서는 큰 애기는 참 지성스럽게도 핀지도 보냈었더니 나는 딱이야 며느리 될 줄 알았지. 왜 안 삼으셨어요? 삼으시지. 야, 또 시험이 건드네. 야,
뭐 연애 편지 구하는 사람마다 뭐 다 며느리 삼으면 야 20명도 넘을 것이다 야. 20도 넘어요? 말이 그렇다고만 뭐 저기 아이고 덥다 더워. 별로 안 덥네요 언니. 시끄러. 아 언니 왜 저러죠? 박사님께서 직접 여쭤보시죠. 연애 박사님, 아이고 참네. 늦어서 죄송해요. 아, 괜찮습니다. 영희 씨, 이젠 문학처럼 살고 싶습니다. 문학처럼 사는 게 어떤 건데요? 에자, 시처럼 말입니다. 자작시 보여주신다 그랬죠? 보여주세요. 아, 이거 뭐 별로 보여드릴 만한 게. 보여주세요. 네. 그럼. 미숙하지만은 제목은 없어요? 예? 예, 무죄입니다. 막이 내렸다. 오동남의 전등이. 아, 저게 부끄럽습니다. 그럼 저 집에 가서 봐도 되죠? 아, 뭐 집에까지? 실은 문학에 소질이 없어요. 책은 좀 좋아하지만. 예,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식 씨 알기로 정말 기뻐요. 별 말씀을요? 동네 오빠들이 물어보고 전 촌에 산다고 너무 삭막한 거 싫거든요. 예. 대식 씨 같은 분 알게 된 거 정말 기뻐요. 아, 별 말씀을요? 나 좀 봐요. 네, 보세요 언니. 어떤 예비 신인이요? 저를 위해 써준 거라고요. 언니 있잖아요. 사람은요 절대로 겉도 보고요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. 아저씨 이거 누가 썼다고요? 언니한테는 얘긴데요. 저기 응상이 오빠네 집에 있는 대식 씨라는 분 있죠?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자기가 지었대요? 네 언니. 아이고 참. 아, 왜 그래 언니? 아가씨 이 시는요 농문가 그 신경림 씨인가 하는 그분이 쓴 아주 꽤 알려진 시예요. 보름달 밝은 밤에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. 아 진짜예요 언니? 아 언니 진짜냐고요 그게? 진짜예요 아가씨. 다 외우지 못해도 알아요 내가. 큰오빠 애 솜씨거든요. 달빛은 교묘하게 비춰내리는 밤에. 아이고 이거 자기가 썼다고 줘요? 조금 대목대목 좀 고치기라도 하지. 팍 순진한 사람인가 보다 그죠? 옛날에 큰오빠는 하인의 시를 그럴듯하게 표절해가지고 내게 보내고 그랬는데. 응? 꺽쟁이처럼 또 뺏겨 쓰는 거요? 별 수 있습니까? 들통날 때 들통나더라도 신사적으로 하죠. 에? 예? 장가를 못 갔으면 못 갔지 그런 속임수로.
아, 촌놈의 죄 신사도 아니지만요. 아, 신사적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장가갑니까? 뭐 신사적으로 해서 나 무식합니다.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도 좋으면 시집와 주십시오. 아, 그런 속임수로 그래 잘 될 것 같소? 에? 망신스러운 일이지. 아, 왜 이러세요? 내가 형씨에게 뭐 피해준 일 있습니까? 있지. 당신 이런 수작 더 못 버겄어. 아주 저 매스꺼워서. 어? 우리들 전체가 말이야 다 사기꾼 같고 좀 모자라는 애들 같고 말이야. 어? 사기꾼도 좋고 모자라는 것도 좋아요. 난 죽을 때까지 속여서 장가 가야겠어요. 왜? 아야야야야 이거 얘 왜 이래 이래 이거? 어? 아이 나 들어서. 그 뭐? 야 너 밖에 좀 나가봐. 나? 왜요? 영해가 보젠다. 에? 아이고, 아이고 웬일이세요, 영희 씨? 예? 아이, 영희 씨. 아, 거짓말쟁이. 아, 영희 씨. 야! 지인이 그리 좋으냐? 시가 밥 주냐? 존놈이 촌기집에 주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? 아이고, 그래서 실망하셨구먼? 그래. 아니 어느 틈에 나가서 만나고 댕기고 그랬을까? 내가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. 네, 이건 그냥 좀. 아, 그냥 두어? 나는 누군가? 왜 자꾸 남의 집을 기웃거리고 그래? 응삼이 육천인가 자네가? 네. 괜찮으시면은 영희 씨를 잠깐만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. 우리 막내는 왜? 표절시 덜 준 게 있나 아직? 죄송합니다. 영희 씨께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. 지금 사겨볼 욕심에 제가 지나쳤습니다. 영희 씨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장난으로 여겨주시기만 바란다고요. 그렇게 크게 실망시켰을 거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잘해. 자네 저 학교 어디 나왔어? 농고 나왔습니다. 농고? 취미는 뭐야? 취미는 뭐 별로 없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저 농고 나고 그랬으면 시도 배우고 그랬을 게 아니야? 에? 아니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그래 제 스스로 시 한 수를 못 써? 배웠으면은 배운 값들을 해야지. 이 촌에 산다고 촌에 사는 게 이 핑계 아니야?
힘든다고들 하기 전에 또 초은이 가난해서 시집올 처녀가 없다고들 하기 전에 행여 자기 스스로 문제를 없는지 한 번들 돌아봐. 자기 비하, 제 스스로 없이 여기는 심정은 혹시 없는지